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그렇게 말하면 안 돼. 너 그거 잘못된 거야. 형 나왔어. 그리고 예전에 신당구 교내 흡연 많았다는 거 진짜예요? 교내 흡연? 그 학교 가장 안쪽 계단 쪽 있잖니? 거기는 담배 피는 곳이었어. 신당구 저기 재직 중인 종사자한테 묻자. 야 요즘 일진 맞냐 거기? 우리는 우리 때는 말이여 입학신날 오토바이들이 막 등장하고 막 그랬거든? 말로 비벼줄까 ᄉ 새끼야? 이런 일진이었으면은 학교를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 것 같긴 해. 오늘은 발로 비벼줄까? 가을인가? 그리고 은근히 일진들이란 게 진짜 기세만 좋은 애들이 많았다니까. 나 말했잖아. 나 고등학교의 유일한 맞짱썰. 내가 고2 때였는데 신당고등학교는 진짜 일진 고등학교였거든. 그래서 계층이 나뉘어 있는데 나는 약간 중상위 계층이었어. 중상위 계층의 선한 버전이 내 버전.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두루두루 조금 친한 친구. 중상위의 이제 흑화 버전이 애매한 일진 이런 느낌이야. 오케이? 나는 이제 둥글둥글하고 재밌고 하니까 나름 잘 나가는 애들하고도 불편 없이 지냈어. 이게 알다시피 일진들이라고 다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들만 있는 게 아니야. 그냥 싸움 좀 하고 힘 좀 센 애들 중에서도 사고방식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. 근데 이제 그런 애들하고 많이 어울렸단 말이지. 그 중에서도 지원이라고 마술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착한 애였어. 착한 애인데 힘도 세고 싸움도 좀 치는 친구 뭐 이런 친구였단 말이지. 근데 지원이랑 나 되게 친했어. 뭐야 하면 내가 그냥 뺨 때리고 막 이런 것도 하고 할 만큼 친했는데 오늘도 내가 이렇게 야 뭐야 하고 뺨 탁 살짝 쳤는데 뒤에 있던 일진이 야 지원아 너 혜만이한테 져?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이상한 일진이 있었어. 이 일진하고도 나하고도 관계가 나쁘진 않았거든. 중학교 때부터 그냥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나간 애들하고 장난치면 야 너 혜만이한테 져? 막 싫어하는 거야 아니 심지어 이 친구는 좀 비리비리하고 잘깝친 일진이었어. 뭔지 알지? 근데 얘랑 내가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.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자기가 아는 싸움 잘한 애들하고 동등하게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던 거야. 그러던 어느 날 야 지원아 너 혜원이 좋아했던 애를 이제 내가 A일진이라고 할게. 이제 B일진. B일진이 애들 많이 괴롭히고 싸움 좀 몇 번 하고 막 그런 친구였는데 B일진하고 A일진하고 친해. 근데 B일진이 옆반에 있다가 우리만 놀러 온 거야. 그때 당시에 그 A일진이 나에 대해서 뭘 높이 평가하고 있었냐면은 말 울음소리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. 내가 말 울음소리 내니까 와 혜원아 대박이다 이러면서 엄청 신기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아침 일찍 내가 등교를 했는데 반에 A일진과 B일진이 막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. 근데 내가 이제 등교를 했지. A일진이 어 쟤야 쟤 제가 그 말 울음소리 내는 애야 이러면서 그래요? 그 A일진이 야 혜원아 그 말 울음소리 좀 내봐 했는데 내가 뭔가 반항 껴도는 거야.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모르는 애 앞에서 갑자기 말 울음소리 시키지?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야. 그래서 내가 아 싫어 했다? 적당한 거절이라고 생각했어. 근데 거기서 비일진이 휘사처가 씨발 새끼가 딱 웃는 거야. 이렇게 내 물건을 사물함 넣다 그걸 들은 거야. 있잖아 그 남자의 부글거림. 나 고등학교 때까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끊는 거야 막. 뭐래 씨발 이렇게 딱 나름 자존심 부렸어. 안 들리게 했는데 그 새끼가 귀가 밝았던 거야. 뭐래 씨발 뭐라고 했냐? 야 씨발 일로 와봐. 니가 와. 아 씨발 새끼 막 갑자기 오는 거야 막. 그 있잖아 그 남자 둘이 맞짱 뜰 때 서로 키가 약간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싶었단 말이야. 난 뿔테 안경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. 어, 싸움 잘해? 잘 나가? 씨발 뒤질래? 뭐 이러고 이런 막 말하는데 나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 잘하는데? 씨발? 어쩔 건데? 뭐 이러면서 막 그 찐따 특유의 받아치기 뭔지 알지? 자존심 존나 부렸어. 왜냐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 뭔가를 되돌리기에. 나는 이제 약간 좀 무서웠어. 왜냐면은 싸움이라는 것을 해본 기억이 너무 적이 되니까. 내가 싸웠던 건 동생이랑 맞짝뜬 것밖에 없었어 그때. 근데 걔가 갑자기 나 친 거야 나를. 어떻게 나 쳤어. 이거 딱 세 번씩 반복하고 난 다음에 주먹 날아가는 게 국룰이거든. 팡팡팡팡팡팡 둘이 이제 거리가 딱 벌어졌지. 둘 다 그때 겨울이어서 패딩을 입고 있었단 말이야. 패딩을 벗어야 되잖아 언젠가 내가 맞짱을 뜨게 된다면. 그래야 망상하잖아. 근데 그 순간이 딱 왔다고 생각했어. 패딩 벗으려고 사람을 딱 벗고 딱 하는데 역시 많이 싸워본 애들은 뭐가 달라. 푸르륵 하니까 막 패딩이 허물 마냥 사라지더라고. 나는 한 손에 끼고 있는데 벌써 나한테 이렇게 뛰어오고 있는 거야. 근데 이 새끼가 변신 매너 이런 것도 있는데 안 기다려주고 그대로 내 멱살 잡고 나를 갑자기 치기 시작하는 거야. 이거 어떻게 씨발 한 손 반이 봉인돼 있는데 내 맞짱 많이 떠봤니? 근데 머릿속에서 계속 하던 일은 마저 합시다 라고 계속 딱 벗었어. 내가 밀쳤어. 그래서 내가 주먹을 딱 한 대 쳤어.
그래도 난 쳤어. 뭐 기억이 안 나. 막 둘이 막 공방전 하다가 내가 걔를 이렇게 잡고 헤드락을 걸었어. 근데 알다시피 내가 힘이 약한 편이 아니야. 딱 했는데 얘가 못 나오는 거야 여기서.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에이일진이 혜원아 원래 맞장뜰 때 헤드락 하는 거 아니야. 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그런 게 어딨어 씨바. 헤드는 내가 병이 그래? 놔뒀어. 그래서 이거 씨바 말하면서 갑자기 다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야. 걔가 두 번째 주먹을 날릴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어. 왜냐하면은 헤드락 걸었을 때 이 새끼 잡을 수 있겠는데? 라는 용기가 생겼었단 말이야. 그 순간 무언가 마음속에 2D의 본능이 무언가 깨운 거야. 주먹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. 띵. 뭐지? 이 감각? 내 전투 본능이 주먹을 피하고 이미 주먹을 쥐고 있었어. 빵! 턱을 딱 쳤거든? 애가 의자에 퐁 이렇게 앉는 거야. 그대로 의자에 앉혀가지고 계속 때렸어. 딱히 이땐 이미 이 친구한테 화는 없었는데 내가 일진을 패고 있어! 라는 그 희열감에 찬 희망찬 주먹. 근데 많이 친 건 아니고 한 3대인가 쳤는데 갑자기 일진 해와나 의자에 앉혀놓고 때리면 안 돼. 또 이런 이상한 중재를 하는 거야. 근데 내가 때리다 그래? 또 뒤로 물러섰어. 그 맞던 애는 전 의의를 상실한 거지. 왜냐면 놀랬을 거야. 이 새끼 힘 왜 이렇게 세?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야. 그 더 이상 나한테 덤비진 않고 너 이따 보자 하더니 갑자기 자기네 반으로 갔어. 그때 당시 뭐가 기뻤냐면은 에일진 맨날 나한테 너 싸우면 져? 이렇게 하더니 이제야 좀 정신 차렸겠지? 내가 좀 친다는 녀석인 것을 라는 뿌듯함에 기억에 젖어 있었지. 근데 걔가 점심시간 돼서 딱 오는 거야. 어? 2차전 시작인가? 하고 나서 딱 일어났지. 이미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어져 있었어. 내 두 번째 승리를 쟁취할 준비만 되어 있었지. 전사의 마음이었어. 몸의 근육이 전투태에서 딱 돌입하고 있는데 걔가 딱 오더니 갑자기 손에 깁스한 거야. 알고 보니까 내가 피했던 그 주먹 있잖아. 그 주먹이 나를 피해서 사물함을 쳤었던 거야. 그래서 깁스를 했더라고. 그랬더니 야 이거 다 나오면 다시 맞짱뜨잖아 씨바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내가 그러든지? 라고 얘기를 했어. 그 손이 다 나오면 맞짱뜨기로 했는데 내가 11년 전이구나.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손이 다 안 나왔나 봐요.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 저는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제 첫 데뷔는 너를 그려드립니다 라는 페이지를 운영했었어요. 포토샵 대신해드립니다처럼 그림 그려달라는 거를 내 마음대로 그려주는 거였어. 저 이쁘게 그려주세요 하면 뒤에 걸쳐있는 지나간 사람 그려주고 뭐 이런 거 해주는 거. 근데 그걸 하면서 나름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3만 2만 명? 팔로워까지 모았었는데 그 내 친구들 위주로 많이 했었지.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탄 거야.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비일진이 나한테 팬이라고 그림 그려줄 수 있겠냐고 메시지를 보냈었어. 내가 누군지 몰랐고 팬 좋지. 하지만 난 너를 팬.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네.